이것이 리눅스다 3판 3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습 1번을 이어서 진행할게요. 앞 시간에 우리가 서버 설치를 완성을 지었고요. 이번에는 관련된 설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웍대전 플레이어를 다시 실행해야겠죠. 시행에서 우리 서버 가상 머신이 아까 설치가 완료되고 종료가 됐으니까 다시 부팅하시면 됩니다. 일단 다시 부팅할게요. 자, 부팅한 다음에 지금부터는 우리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가지고 로그인을 할게요. 자, 우리 서버 가상 머신은 주로 관리자인 ROOT, 루트로 접속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용자를 물으면 루트하고 우리 비밀번호를 뭘 넣죠? 패스워드 넣죠. 루트와 패스워드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자 화면이 뜨고 나면은 우리 처음에 어떤 사용자를 할 것이냐 얘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기본이 우리 로키인데 우리 로키 사용자가 아니라 루트로 접속하라 그랬죠? 그래서 목록이 없습니까? 클릭하시고 R O T 하고 엔터. 패스워드 넣고 엔터. 그러면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이 됩니다. 앞으로는 잊지 마시고, 서버 가서 머신은 루트와 패스워드로 입력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리자 로그인으로 로그인하면 얘가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인데,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렇게 관리자로 로그인을 안 하고,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한 다음에 관리자로 바꾸는데, 우리가 앞으로 설정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우리 주요한 수업인데, 계속 관리자 권한을 얻는 게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학습 중이기 때문에 그냥 루트로 접속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시하시고 앞으로 이 메시지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x자 누르고 닫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루트 사용자로 접속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설정을 진행을 할게요. 자 오른쪽 위에 여기 전원 버튼이거든요. 얘를 클릭하시고 설정 아이콘이 있거든요. 설정 누를게요. 자, 설정 누르면, 우리 처음에 해상도를 좀 조절을 할게요. 해상도를. 그래서 왼쪽에 디스플레이 있거든요. 쭉 내리면,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1280768인데, 그냥 1 0 2 4 7 6 8래도 수업이 그냥 무난하니까요. 예, 클릭하셔서, 1024768쭉 밑으로 스크롤하면 돼요. 스크롤하면, 1024768, 요 해상도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적용, 변경사항 유지 누르면, 1024-768 화면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더 크게 하면 되거든요. 여러 개의 가성머신을 띄울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사용을 안할때 자꾸 잠기거든요. 그럼 되게 귀찮아요. 그걸 설정할게요. 자, 프로그램 업데이트 나왔는데 업데이트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닫으세요. 이거 무시하고 닫으시면 됩니다. 자, 개인정보 클릭해서 화면 잠금 있죠? 화면 잠금. 그리고 화면 잠금을 5분마다 하는데 하지 마세요. 클릭해서 안함. 하고 자동도 끄세요. 얘도 끄고 알림 표시도 끄세요. 자, 우리 귀찮은 메시지가 좀덜 나오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다시 엑 X를 눌러서 닫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로키니눅스는 우리 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설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끄도록 할게요. 자, 우리 현재 활동 누르고요. 밑에 보면 여기 터미널 아이콘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요거를 주로 쓸 거예요. 터미널 누르시고, 자 여기서 우리 명령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교재는 우리 92페이지에 써 있는데요. 요 명령어 조금 기니까 제가 저는 복사해서 잠깐 쓸 테니까 여러분 교재가 없으면 요거 잠깐 보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제가 쓰는 대로. 띄어쓰기 맞춰가지고, gsetting, set, orggnome software, 그리고 download updates, false. 이렇게 제가 띄어쓰기까지 했으니까, 요거로 그냥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아무 메시지 안 나오면 됩니다. 두 번째, 세개 내야 되는데, 두 번째도 제가, 이렇게, systemctl, disable, dnable, dnf-makecache.service. 이렇게 써주시고요. 세 번째, 마지막. 얘는 그냥 쓸까요? makecache.timer. 이렇게. 이세 줄, 세 번째는 이 메시지가 remove도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얘가 업데이트 기능, 업데이트 기능을 끄도록 지금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요 그 설치한 소프트웨어가 저랑 동일하게 또는 로키 리눅스 9에 그 출시된 버전을 설치하는게 좋거든요 안그러면 얘가 계속 업데이트 된게 설치돼서이 우리 교재 또는 이 강의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 수업과 조금씩 달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할 테니까 잘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클리어 하고요 교재로는 우리 93페이지, 94페이지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클리어하고 자 끝까지 따라하세요. C: d e t c 밑에 yu m r e f o r s e d 뒤에 슬래시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일단 엔터 치면은 이렇게 앞에 설정 바뀌었죠? yu m r e f o r s e d 바뀌고 여기서 우리가 mkdir 백업이라고 하세요. 백업 디렉토리 만드는 거고요. 이 명령어들은 나중에 우리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대로 따라 하세요. 그리고 ls 하면 우리 백업 폴더고요. 이 파일들이 보일 거예요. 그럼 이 파일들을 다이 백업 폴더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그게 mv 별별점 리포를 백업 이렇게 하면은 이 파일들이 다 백업 폴더로 옮겨졌어요. ls로 확인해 볼까요? 자 하나도 없죠.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우리 국거용도의 dnf repository 리포, 그 파일을 만들건데 이 내용은 4장에서 자세히 설명돼요 지금 우리가 설치를 위해서 설정하는 거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 하시면 돼요자 gedit에서 파일을 넣을게요. 일단 gedit하고 dis.repo로 갈게요. t는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리고 엔터 자, 치면 여기에 이게 그 메모장 같은 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교재 94페이지, 9 4페이지 나온 걸 넣어야 되는데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교재 9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지금 이 강의를 찍는 이 시점에는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로키 리눅스 그 서버에서 그 회사에서 그 주소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설치가 좀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카페에서 하는 걸 권장드려요. 왜냐면 카페는 만약에 바뀌면, 바뀐 정보가 오면은 그 주소를 바꿔놓을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 상태도 카페 걸로 쓸게요.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쳐도 되는데, 칠 내용도 너무 많으니까 카페 걸 받을게요. 현, 현재 활동에서, 다시 현재 활동 클릭하세요. 클릭해서 밑에 보면 얘가 웹브라우저가 얘거든요. 파이어폭스 얘를 클릭하셔서, 자, 우리 먼저 카페에서 다운을 받을게요. 지금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자, 카페에서, 우리, 카페.naver.com에, this is Linux.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 왼쪽에 우리, 교재 자료실 Linux 있죠? 어, 계속 얘기하는데, 카페는 가입 안, 해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다, 그냥 설정이, 그, 그냥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에서, 바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로 o c k y 9 d i s k r e f e r 파일 내용인데, 이게 제가 이제 등록을 해놨는데, 이게 바뀌면은, 바뀐 걸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이 수업을 듣다가, 또는 책을 보다가 잘안 되면, 요거요거요거에서 받으시면 돼요. 클릭해서. 자, 지금 내용은 요 내용이군요. 이 내용인데, 요 파일을 요걸 드래그 할게요. 드래그 해서. BaseRefer부터 해서 쭉 드래그 해서, CRB 여기까지. 드래그해서 복사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해 놓고 이제 됐어요. 얘는 필요 없고 현재 활동 누르면은 또 얘네 나오면 내 필요한 부분이죠. 지금 예. 예.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빈 줄은 없어도 되니까 이렇게. 직접 쓰셔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당연히 오타거나 또는 입력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복사해서 쓰시는 걸 적극 권장을 드려요. 자, 됐으면 저장할까요? 저장. 네, 저장됐습니다. 그리고 닫을게요. X 눌러서 닫으면 됩니다. 자, 웹 브라우저도 일단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닫을게요. 닫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디스.리포 파일을 설정을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dnf clean all 이걸 한번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엔터. 그러면 됐어요. 뭐, 연계 파일 삭제됐습니다. 뭐 또는, 뭐써 있어도 관계없고요.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DNF 설정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터미널을 닫아도 되고, 우리 클리어 시켜서 해도 되고, 뭐 EXIT 하면 터미널이 닫힙니다. 닫혔죠? 자, 이제는 우리가 52페이지 표 1-4에 있는 서버 가상머신의 IP를 100번으로 설정할게요. 자 우리 그 50페이지 표1-4 보면서 할게요 자 표1-4가 이거니까요. 여기 보면 우리 서버가서 머신니 100번이죠. IP가 100번이고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서버 얘를 그대로 입력을 해 줄게요. 자그 작업을 진행할게요. 자 현재 활동에서 터미널 열고요 그래서 cd 하고요. 슬래시 etc 밑에 네트워크 매니저에요. 대소문자를 가립니다. 리눅스는 대소문자 가리고요. 그리고 시스템 다시 커넥션 요 폴더가 있거든요. 요 폴더로 이동하세요. 엔터. 어 지금 이 의미는 잘 모르셔도 돼요. 이거 그 의미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 나중에 4장에서 자세히 얘기되는 거고 지금은 설정을 해서 그대로 따라 하셔야 돼요. 자 ls 보시면 이기 파일이 보는데 보이는데 저는 지금 ens 160으로 돼 있고 아마 제 예상으로도 여러분 대부분 ENS160일 수 있는데, 혹시 이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이름 쓰시면 돼요. 저는 앞으로 ENS160, 이렇게 이게 네트워크 장치 이름이거든요. 이 장치 이름을 쓸 건데, 혹시 여러분 VMA 환경이라든가 뭐 다른 환경 때문에 이 이름이 바뀌었으면 여러분 이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ENS160이라고 쓸게요. 자, 얘를 우리 편집할게요. 이 파일을. gedit 하고요. 메모장 같은 거요 ENS160NMConnection 자이제 얘를 열게요 엔터 자, 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자 그럼 이중에서 우리가 ipv4 부분을 얘를 설정을 했는데 메서드가 오토는 자동으로 ip를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아니라 우리 수동으로 바꿔야 되니까 얘를 매뉴얼로 바꿀게요 매뉴얼 하고 엔터 치고요 우리 주소를 위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address 1, 1 equal 192.168.111.100. 서브 IP 요거죠? 요 요거 100번. 지금 요거 넣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슬래시 서브레마스크 2525250이 .25 24라고 써주시면 돼요. 같은 거에요. 그리고 콤마에요. 콤마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에 써주시면 돼요. 2번 1 9 2 1 6 8 1 1 1 2번 글자가 틀리면 안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 치고 마지막 dns e q dns 서버도 2번이네요 192.168.111.2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다 됐으면 저장 저는 지금 빨리 넘어가는데 여러분 혹시 유튜브 보시는다면 중지 하시거나 아니면 교재를 제가 가능하면 똑같이 하거든요 교재 96페이지 있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장. 동영상이면 뭐 정지했다가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자, 닫기 눌러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IP 주소까지 설정을 완료를 했어요. 자, 그러면이 IP를 바꿨으면은 네트워크 장치를 내렸다 한번 올려 볼게요. 자, CD하고 엔터 치세요. 그리고 NMCLI거든요. NMCLI 컬렉션이에요. 그리고 다운하고 장치 이름인데 저는 ens160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거 여러분 거 저랑 같으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 거 쓰세요. ens160 자, 비활성화됐죠? 똑같이 nmcli connection up 할게요. 그리고 ens160. 엔터. 자, 원칙적으로 이러면 설정이 돼야 되는데 가끔 이게 버그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v m e 랑 그래서 설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재부팅 해줄게요. 제가 리부트. 리부트가 재부팅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재부팅 되면, 어, 방금 우리가 설정한 네트워크 주소가 적용이 잘 되었을 거예요. 자, 역시 우리 항상 로그인은 루트 사용자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상한 걸 느꼈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해상도를 1024768 인데요. 다시 해상도가 바뀌었거든요. 이게 원래 해상도가 바뀌는 게 원칙인데, 이게 로키인의 VM이랑 약간 버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설정을 바꿔볼 테니까 지금은 그냥 진행할게요. 자, 지금 진행하고, 요거 대신 요만큼 줄게요 자, 우리 목록이 없습니까? 클릭하고, 루트 패스워드죠.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자, 로그인이 되고 나면 다시 터미널을 항상 대부분 여셔야 돼요. 이게 무시하이라고 했죠, 제가. 그 현재 활동에 클릭해서 터미널 열고 항상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자, 우리 IP 바뀐 거 확인해 볼게요. ifconfig ens160 하시면은 IP가 100번으로 바뀐 게 확인이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IP 설정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IP가 바뀌면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꼭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이 아니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 현재 활동에서,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 클릭해서, 뭐, 아무데나 들어가 보시면 될것 될것 같아요. 우리, 우리, 출판사 사이트 들어갈고요 한비.co.kr. 네, 잘 들어가지네요. 그러면 IP를 수동으로, 수동으로 바꾸고 나서도, 어, 지금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P는 완전하게 여러분이 고정 IP로 설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실습의 편의를 해서요 SE 리눅스라는 보안된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이 보안상 좋긴한데 우리 나중에 이 서버를 네트워크 서버 구축할 때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게를 아예 끌게요. 자. 클리하고 se status라는 명령이 있어요. 하고 엔터를 딱 치면은 현재 얘가 enable돼 있니얘가켜있니 이군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안 기능이 켜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끄도록 할게요. 자 클리어는 화면을 깨끗하게 하는 명령어예요. 클리하고 자 그룹이에요. 그룹이 하고 마이너스 두개 업데이트 커널이에요. 커널 올 대문자예요. 올은 마니아 스톡의 args se linux equal 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엔터. 한번 아무 메시지 안 나면 잘된 거예요. 교재 99 페이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대로 쓰시면 돼요. 안 틀리게. 자, 그리고 얘를 설정을 바꾸면 꼭 리부트를 한번 해셔야 돼요. 또 역시 리부트해서 루트 패스워드로 다시 접속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항상 서버는 목록이 없으니까 클릭한 다음에 루트 패스워드 이렇게 접속을 하면 되겠죠. 자 우리 지금 S.E. 리눅스를 끄는 걸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다시 터미널 열고요. 아까 확인한 명령과 S.E. 스테이터스라는 명령어예요. 자 이제 디 s a b l e d 됐죠? 이렇게 되면 S.E. 리눅스 보안 기능은 꺼졌습니다. 뭐, 보안상 약간 약해지긴 했지만, 우리 실습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터미널 닫을게요. EXIT 하면은 터미널이 닫힙니다. 자, 이번엔 한글 입력을 위한 몇 가지 설정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서 얘를 클릭하고요. 설정 누르세요. 설정. 자, 설정창, 여기 나와 있으면요, 우리, 키보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 첫 화면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요거 누르시면 돼요. 얘 누르시면, 이제 앞으로 다시 왔죠? 그래서 설정 초기화면으로 온 거예요. 여기서 키보드가 있어요. 이렇게 쭉 내리시면, 키보드 있네요. 키보드 누르시고, 키보드에 플러스 버튼 누르세요. 플러스 버튼. 현재 한국어만 돼있죠 눌러서, 영어 키보드를 추가해 돼요. 클릭해서, 안 아, 그러면 영, 영문이 안 써져요. 우리 영어를 써야 되는데, 영어 미국. 사실 차라리 한글이 안 되는 게 낫지. 명령하가 영어니까 영어로 써야겠죠. 영어 미국식 추가. 그러시면 영어 미국식 키보드가 추가가 됐죠. 그리고 이 한국어는 일단 제거하세요. 위에 거. 한국어 위에 클릭하고 제거. 현재 영어 하나만 남았죠. 하지만 우리 한국어를 쓸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국어를 추가할게요. 아까 그 한국어가 약간 이상이 있서 새로운 다른 한국어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돼요. 플러스 눌러서, 여기서 한국어 있죠? 한국어 선택하시고, 어, 아까는 이거 있는데, 이번에 한국어 가로 한글, 얘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가로 한글, 추가.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영어, 미국식과 한국어, 한글, 얘가 선택이 된 겁니다. 자, 설정창을 닫을게요. 자, 고. 먼저, 윈도우 스페이스. 그러니까 윈도우즈 키랑 스페이스 키 있죠? 왼쪽에 윈도우 모양의 키. 걔랑 스페이스 얘를 몇번 눌러보세요. 한번. 몇번 누르면 이게 한영전환이 되죠? 그리고 쉬프트 누르고 스페이스 눌러보세요. 자, 그리고 쉬프트 스페이스. 자, 다시 윈도우 스페이스 눌러보고 쉬프트 스페이스. 이렇게 몇번 누르면 한영전환이 윈도우 스페이스 뜨는 쉬프트 스페이스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터미널 할까요? 현재 활동의 터미널. 그리고 당연히 우리 영문으로 쓰겠죠? 가지고 이제 쉬프트 스페이스를 눌렀어요 제가 그러면 오른쪽에 한이라 바뀌었죠 그럼 한글이 써지. 한글이 써진. 물론 한, 이런 명령은 없겠죠? 그리고 다시 쉬프트 스페이스 왼쪽이에요. 쉬프트 스페이스 누르면 EN 영문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영 전환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영 전환까지 Shift space 를 누르면, 한영, 한영 전환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방화벽과 관련된 패키지를 미리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냥 명령을 그대로 따라왔으면 되요. 자, 클리어 하고요. dnf-y install firewall-config 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걸 써주세요. 그대로 써주시고, 엔터. 교재는 100 이 페이지 지금 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럼 얘가 금방 설치 될 거예요. 설치가 되고 나면 우리 방화벽 설정과 관련된 것도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당연히 방화벽 설정 관련 내용은 배운 적이 없어요. 앞으로 배우려고 미리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서버 설치는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e x i 이 t 에서 우리 설치가 완료가 됐으면 닫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역 관련해서 됐고요. 자 우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걔도 한번 기능을 끄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되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이 실습하는 거 저랑 같이 수업하는 것과 여러분이 혹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저랑 똑같이 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끌게요. 자 오른쪽에 얘를 클릭하고 설정 다시 누르세요. 자 설정에서. 왼쪽 쭉맨 밑으로 내리면, 맨 밑으로 스크롤하면 정보 있어요. 정보 클릭하면. 자, 쭉 내리시면, 맨 밑에 또 소프트 업데이트 있죠? 얘 클릭하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얘 있죠? 얘, 얘 점, 여기, 이세개 짜리 줄거 있는 거. 얘가 설정이거든요? 클릭해서 업데이트 기본 설정 있죠? 얘 선택하시고, 얘를 끄시면 돼요. 심지어 두 번째가 켜있네요. 저는 얘를 크면, 끄면, 이거 회색으로 흐리게 돼 있죠? 그럼 얘 끄면은 됩니다. 그럼 닫기. 됐죠? 얘도 닫으시고. 닫으시고. 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우리 그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오프를 저희가 시켰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상도가 우리가 재부팅해도 1024768이 아닌 1280678로 계속 바뀌거든요. 1280 768 그래서 얘를 우리가 0 9히1024 768로 변경을 할게요. 자, 터미널 넣으세요. 현재 활동 눌러서 터미널. 그리고 우리 역시 GEDIT 하고요. 슬래시 ETC 밑에 default 밑에 GRU 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이 파일을 열게요. 엔터. 쓰시면 여기 28에 이게 확장이 한, 한 줄이거든요. 한 줄이고 이게 조금 줄이면은, 이가 이제 좀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6행이에요. 6행은요. 6행 맨 뒤에 보면은 여기 쭉 뭐라고 써있죠. 그리고 s 1 리눅스하고 큰 따옴표를 다쳤죠. 그러면은 이큰 따옴표 안에서 해야 돼요. 여기서 띄고, VGA e q 773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해상도가 1 0 2 4 7 6 8로 이렇게 고정이 된 겁니다 됐죠 그리고 저장하고 닫을게요 자 지금 방금 바뀐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grub2-mkconfig라는 명령이 있어요 하고 마이너스 "-o", 알파벳 O예요 슬래시 부트 밑에 grub2 밑에 grub.cfg 이 파일을 엔터 설정하면 지금 설정한 내용이 완전하게 시스템에 적용이 됐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게 지금 1024768이 아니거든요. 재부팅하면 1024768로 재부팅이 될 겁니다. 한번 리부트 해볼까요? 어, 리부트. 재부팅되고 좀 기다리시면 얘가 1024768 화면으로 완전히 설정이 될 겁니다. 기다려볼게요. 자, 어때요? 부팅되면 1024768 화면으로 부팅이 돼서, 이제 완전하게 우리 서버가 사머시은1024768 해상도로 부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뭐 다시 로그인 해도 되는데, 그냥 컴퓨터 바로 끄죠? 자, 다 했으니까 끊고, 얘예 클릭, 끄기, 컴퓨터 끄기. 어, 요거는 체크를 하지 마세요. 업데이트 대기 중인 거 소프트웨어 설치는 할 필요 없으니까요. 끄시고, 컴퓨터 끄기. 하시면 컴퓨터가 완전히 종료가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버가상머신에 가장 많이 쓸 서버가상머신에 설치가 완료는 됐어요. 자, 다시 플레이어를 실행해서요. 우리 DVD는 이제 제거를 할게요. DVD 다 썼으니까. 자, 서버 선택하고. 에 d i t v i r t u 여기서 CD, DVD 있죠? 그리고 얘도 이제 꺼놓으세요. 필요할 때마다 키면 되거든요. 얘 끄고, Use Physical Drive, 얘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DVD가 완전히 빠진 효과가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버 가스머신을 완전하게 설치하고 설정까지 마무리 셨어요 그래서 우리 저랑 교재랑 완전히 동일하게 돼서 우리 책을 수업하는데 무난하게 되는데 문제가 지금 이 가상머신 설치한 상태를 앞으로 계속 실습을 통해서 얘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계속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다 문제 생기면 다시 설치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우리 스냅숏 기억나죠? 지금 이 상태, 지금 깨끗하게 설치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우리 설정까지 완전하게 깨끗하게 한 상태를 스냅숏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이스냅숏으로 돌아오면 되거든요. 자, 스냅숏은 워크테이션 프로에 있거든요. 웍테이션 프로 실행하세요. 프로 실행해서. 자, 여기 옥테이션 플레이어는 완전히 종료를 시켜야 돼요. 다종료했고 프로 실행한 다음에, 오픈하세요. 오픈해서. 우리, 로키나인의 서버가 사머신요 폴더 와서, 서버 있죠. 얘를 열게요. 얘를 열기. 이 가상머신이 열렸죠? 그래서 얘가 우리 깔끔하게 된 상태죠? 그리고 우리 메모리가 뭐 조절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데, 저는 그냥 4기가 그냥 그대로 둘게요. 자, 혹시 메모리가 적은 사람은 뭐 2기가, 원래 2기가 좋겠죠 저는 4기가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냅샷 잡을게요. 자, 스냅샷은 VM, 스냅샷, 스냅샷 매니저였어요. 스냅샷 매니저 선택가지고 자, 요 상태가 지금 우리가 깨끗하게 설치된 상태거든요? 얘를 테이크 스냅샷. 그리고, 이름은 내 맘이긴 한데, 설정 완료로 갈까요? 설정 완료. 이름을 이렇게 줄게요. 책이랑 똑같이 할게요. Take Snapshot 하면은, 우리가 지금 설정 완료로 완전하게 설정이 됐습니다. Close. 하면, 스냅샷까지 이제 완성이 됐어요. 닫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제든지 여러분이 우리 필요하다면, 방금 그 스냅샷 상태, 글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버 가성머신의 설치와 설정까지 완전하게 마무리를 짓고, 스냅쇼까지 설정을 해 놨습니다.